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원석 검찰총장의 사퇴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이 이 검찰청 앞에서 열렸습니다. 자, 구주와 변호사, 자유통일당의 대변인을 맡고 있는 구주와 변호사가 지지자들과 함께 검찰청 앞에서 어제 기자회견을 한 것입니다. 자, 이재명의 사건에 관해서 자, 이 최소 징역 20년 이상 제3자 뇌물죄가 지금 인정이 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 구속도 하지 않고 자, 불구속 기소를 했다는 겁니다. 자, 이 이화영만 하더라도 징역 9년 6개월이 선고됐는데, 자, 이화영은 이 구속 해놔놓고, 자, 다른 피의자들도 지금 쌍방울과 관련해서는 모두 5명이 구속됐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재명은 풀어주놓고, 자, 버젓이 활동하면서 오히려 윤석열 정부를 압박하고 겁박하고 자신의 범죄 혐의를 지금 부인하고, 자, 기자회견 등을 통해서, 자, 전부 다 가짜다, 왜곡됐다, 이런 식으로 주장하고 있는 왜 이재명을 구속하지 않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원석 검찰총장이 들어와서, 자, 우리 반국가 세력, 여기에 대해서 반대하거나, 자, 말하자면 구속을 해야 된다, 이런 의지를 표명한 적도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자, 더불어민주당은 이원석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내지 않고 있다는 것만 봐도 잘 알 수 있다. 그래서, 자, 이원석이 나중에 사퇴하고 난 뒤에, 올 9월 15일이면 임기가 마친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지금 더불어민주당에 입당하려고 하는 것인가? 자, 그래서 이원석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 특히나, 자, 구주와 변호사는 이 문재인이 지난번에 김정은에게 USB를 전달했던 그 건과 관련해서 소송을 제기해서, 그래서 그 안에 들어있는 내용이 3급 기밀이기 때문에, 자, 이 공개할 수 없다 하는 소송 결과를 받아내었습니다. 자, 북한 김정은에는 우리 기밀을 줄 수가 있고, 그런데 우리 국민에게는 이게 기밀이기 때문에 주지 못한다는 아주 기막힌 이 현실. 자, 이것도 지금, 이 사건과 관련해서도 왜 문재인에 대한 신속하고 적극적인 수사를 하지 않느냐,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자, 지금 이원석 검찰총장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만 하더라도 이재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된다는 소리가 지금 검찰 내부에서 계속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자, 검찰 조직을 없애버리겠다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원석은 더불어민주당의 눈치만 보고 그래서 불구속으로 기소한 것 아닌가 하는 겁니다. 자, 구주와 변호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한 이원석 검찰총장은 2022년 9월 임기가 시작된 이후에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반국가 세력에 대해서 제대로 된 범죄 수사 의지를 보여준 적이 없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최악의 실패작이고, 그리고 윤석열 정부에게 가장 해악을 끼친 인물이다, 해를 끼친 인물이다,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자, 이원석 검찰총장은 종북 주사파들에게는 한없이 너그러웠다, 이렇게 비판하면서 민주당에서 이원석을 욕한 적이 한 번도 없었다, 그러면서 최소 징역 20년 이상의 형이 확정적인 이재명의 대북송금 제3자 뇌물 혐의에 대해서는 사전 구속영장 청구가 필수적임에도 불구하고, 자, 이원석 검찰총장은 판결문 분석이라는 하나마나한 소리만 하다가 결국은 불구속 기소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판결문을 분석해가지고 그래서 기소하겠다라고 했는데, 이것 또한 이 이재명에게 불구속을 하기 위해서 뭐 판결문을 분석한다, 이렇게 말했는데, 이건 이 이재명의 범죄 혐의는 누가 보더라도 지금 북한에 돈을 보낸 것, 그것도 유엔으로부터 제재를 받고 있는 북한에, 자, 조선노동당 등에서 돈이 들어갔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바로 구속해야 되는 중대 범죄에 해당되는데, 그리고 증거 인멸도 보이는 겁니다. 곳곳에 가서 아니다, 뭐 회유했다, 검찰의 일방적인 주장을 판사가 뺏게 적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 구주와 변호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전국의 상식적이고 정의로운 검사들은 이를 바득바득 갈고 있을 것 같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관련자들이 전부 구속되고 하수인격인 이화영이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받았음에도 이재명은 자유의 범으로 검찰을 욕하고 다니고 있다. 이럴수록 이재명이 정말 죄가 없는 것으로 생각하는 국민들이 조금씩 늘어나고 있는 것 아닌가,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재명이 돌아다니면서 나는 당하고 있다, 검찰 독재 정권으로부터 표적 수사를 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계속 선전선동하고 있으니까 자기 진영에서는 전부 다 이재명 옳다, 이재명이 아무리 틀리더라도 이재명이 말을 하면은 전부 다 맞다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이재명에게 면죄를 주고 있는 게 바로 이원석 검찰총장이다. 검찰총장이 처음부터 다 잡아가지고 강하게 밀어붙여야 되는데, 뭐 이 탄핵한다고 하니까, 검사 탄핵한다니까 차라리 저를 탄핵하십시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 이원석이다. 그 검찰 간부들을 모아놓고 푸시킨의 삶이라는 시, 그대가 삶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슬퍼하거나 노하지 말라, 이런 시만 읊고 있는 게 이원석이다.
그러니 지금 이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이원석 검찰총장을 비롯해서 검찰을 아주 우습게 보고 있는 것 아닌가. 그러니 지금 이원석뿐만 아니라 문재인까지도 처벌을 하지 못하고 있는, 아니 안 하고 있는 이원석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구조와 변호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수차례 간첩 행위가 드러나서 고발당한 반국가 행위자인 문재인에 대해서는 아직 소환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 3급 비밀에 해당하는 국가 기밀을 USB에 담아서 김정은에 건넸고 범죄 혐의를 받고 있는데 이 문재인은 왜 수사하지 않고 잘 먹고 잘 살게 하고 있는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러면서 검찰 역사의 길이 남을 수치고 치욕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대한민국 검찰이 왜 이재명과 문재인에게 무릎을 꿇어야 하나, 그들이 무섭거나 탄핵이 두려운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검사를 탄핵한다고 하니까 탄핵이 무서운지, 아니면 그들이 지금 검찰을 급박하고 있으니까 야 이재명 정말 무서운 사람이다 이렇게 벌벌 떨고 있는지, 아니면 이원석도 호남 사람이기 때문에 또 민주당 정권에서 성승장구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쪽에 깊은 뿌리가 있어서 그래서 네트워크가 있어서 그래서 서로가 소통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지를 모르지만, 자 그래서 자 이렇게 그렇다면 당장 검사복을 벗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국민은 그런 검사를 원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 이원석 검찰총장은 명백히 범죄 혐의가 없는 김건희 여사를 소환할 것처럼 겁을 주고 수사가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다는 아주 황당한 말도 했다고 합니다. 자 최재영이라고 하는 자, 지금 업무상의 청탁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김건희 여사에게는 제가 성립할 수 없는 것인데 그러려고 이러라고 우리들의 피 같은 세금을 월급으로 주는 것 아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금 이 최재영 목사라고 하는 자는 자 나는 청탁한 게 없다, 업무 연관성이 없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그러면 업무 연관성이 없으면 전혀 처벌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지금 계속해서 그동안 이런 이미지를 만들었고 몰래 카메라 듀얼백 이것만 가지고도 지난 대선 총선에서 얼마나 많은 효과를 발휘했나. 자 그러니까 결국은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선거 전략으로 공작으로 써있던 것 아닐까 이렇게 보이는 겁니다. 자 아울러 이렇게 말합니다. 혹시 임기 끝나고 민주당 입당을 약속받았나 이렇게 물었습니다. 만일 그런 생각이라면 일찌감치 꿈 깨는 것이 좋다. 자, 이빨 빠진 검찰총장은 반드시 민주당에게도 뒤통수를 맞게 될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자 이 이원석 검찰총장은 문재인과 이재명을 곧바로 집어넣었어야 했다 이렇게 비판하면서 하지만 이미 때는 늦었다. 자 적진의 꼬임에 넘어가 범죄 수사를 중단한 역사상 최악의 검찰총장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자 임기 석 달 구차하게 버티면서 더 이상 국가에 해를 끼치지 말고 당장 사퇴하라 이렇게 촉구했습니다. 자 이원석 검찰총장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갈수록 커지고 있고 정말 이런 자가 자 검찰 수장이라고 하니까 대한민국 검사가 이재명 하나 잡아넣지 못하고 질질 끌려다니고 있는 그런 행태를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 국민들은 지금 이원석 뿐만 아니라 검사들에게도 분노가 폭발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이재명, 문재인, 조국 같은 한 사람 제대로 처벌하지 못하는 이런 검사가 역사상 가장 최약체가 아닌가 그런 비판입니다. 성창경 TV였습니다.